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마다 원래 임센식당TV가 주관하는 금요 디너 방송입니다. 임세은 민생경제 공동수장은 관악을의 종달스가 되어 관종 관악을의 종달스가 되어 정말 너무나 많은 일정이 있어서 이제 방송도 이제 다 못 오신대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는 그러나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생경제국을 딱 지키면서 드시는 신인 정치인들과 드시는 또 4년 동안 맹활약했던 초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임세은 소장이 못 오시는 대신에 돌풍 시사평론의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박영선 평론가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 방송은 임세은 식당 TV, 안진걸 TV, 그리고 박영선 TV, 그리고 우리의 자매 TV인 인사이트 TV, 뉴스맥 TV까지 다섯 개에서 무려 동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모르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윤영덕 의원님, 우리 민주당 내 개혁파 진목의 철험의 핵심 의원이시죠. 철험의 핵심은 오셨는데 더 들어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사를 미리 사람이 네. 더 들어올 때까지 인사를 못하게 합니다. 네. 우리 둘이 막 이야기하고요. 귀한 분이니까 네. 더 들어오세요. 어서들 들어오세요. 빨리 네. 들어와 들어와. 네. 안녕하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방금 박영선 평론가하고 저희는 서울중앙지검 앞에 가서 송영길, 이재명, 조국 뭐 다 언급하면서 정치검찰의 마녀사냥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건 조작을 분쇄하자라는 집회를 유튜브 수십 명 또 시민 수백 명 함께하고 왔습니다. 박영선 평론가 또 명연설 해주셨죠. 네. 오늘 예. 또 두 번째 연단에 올라가 검찰 독재 규탄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만 명만이 아니라 검사만 평등한 거 아닌가? 검사만 특혜 집단, 독재 집단으로 본인들만을 위해 법을 조롱하고 우롱하며 법치를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규탄 기자회견 하고 발언하고 왔고요. 오늘은 사실은 금요일 임세은 소장님이 방송하는 날인데 제가 대타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세은 소장님 너무 좋은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여론조사 공표를 발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아주 기쁘고 좋은 소식 있는 거 정도는. 그 선관위 등록한 네. 데서 했나봐요. 그러니까 언론보도 나오고 뭐 새날 팍시도 나왔는데 네, 네. 뭐 1, 2등을 다투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하시죠. 선전하고 네, 계신다. 선전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임세은 소장님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세은 TV로도 지금 많이들 들어와 계십니다. 세금도둑 잡아라님이 세은을 데리고 와라. 죄송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바쁘시고요. 네. 임세은 소장보다 더 귀중하고 멋있는 분들이 오셨으니 오늘은 더 그러면 또 혼나겠구나. 네, 네, 그렇죠. 임세은 소장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청와대에서 좋아했던 선배 동료 네, 네, 네. 윤영덕 전 청와대 민정수석 씨 행정관이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나오신 다음에 임세은 씨는 부대면에 들어갔죠. 아, 네. 몇 년 네. 계셨죠? 처음에 제가 처음에 계셨거든요. 2017년 6월 1일자로 거의 그러니까 5월 출근을 했는데 5월 9일 10일보다 한 20일에 출근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임명 받은 것은 아마 7월 4일인가 6일인가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그걸로 따지면 23개월 정도 근무를 했죠. 23개월. 와. 그다음 임선장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안 겹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렇죠. 이미 아는 분은 알고 혹시 낯선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철원의 분들이 열심히 했어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안 해가지고 모르는 분도 있었는데 자 민주당 초선 중심에 정말 강력한 진보 개혁 모임 철원회라고 있었잖아요. 처음처럼 또 멋있는 정치인들처럼 제대로 하자 그런 취지라고 들었는데 좀 더 직접 들어볼 텐데 철원회의 핵심 윤영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영덕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조국 교수님 등과 함께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시다가 그리고 나오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총선에 네. 준비를 하신 거죠? 네네. 2020년 총선에. 제가 나올 때 그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나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왜
알아서 제 발로 나오느냐. 그 좋은 직장을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 사수해야 되는데 막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러저런 고민을 하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촛불광장 시민들이 만들어낸 예. 촛불정부 아니겠습니까? 초반에 재패청 선대응을 비롯해서 사회적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조치들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비서실 또 전 그 부처가 그러한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주로 했던 역할이 시민사회나 전문가 그룹 또 공무원 집단 이런 사람들 여론 이렇게 청취하고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제안하고 있는 정책적 제안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이제 대통령님께 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대통령께서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 여론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이게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또 촛불광장을 시민들이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내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국민적 힘을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조국 수석님께 제가 청와대를 그만두고 한번 정치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2020년, 2019년 그러면 겨울쯤에 나오신 건가요? 2019년 7월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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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선거를 하면 최소한 6월, 1년 가까이 해야 되니까. 5월달에 나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맞습니다. 이렇게 문재인님 초기에 개혁을 주도하고 권력기관들에 대한 그동안의 적폐를 많이 청산하는데 애쓰시고 2020년 4월 총선에서 초선으로 광주 네. 동남 갑에서 네. 당선되셔서 당선되자마자 철험회를 주도하신 우리 윤영도 의원님인데요.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 개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한 실망, 아쉬움 그리고 특히 윤석열이 어쩌다가 그런 괴물 탄생이 된 거에 대한 분노가 크셔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저런 비판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해서 초기에 정말 많은 일이 했습니다. 그때 큰 역할을 하셨던 것이고요. 또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아쉬운 건 아쉬운 것대로 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또 있으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애심했던 분들은 또 옥석을 가려서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아는 윤영도 의원님은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철험회에서 정말 4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을을 위한 을지로위원 활동 검찰과 언론계 앞장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박수 한번 크게 주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의원님 네. 소개도 또 하시고 좀 더 하시고. 네. 자, 윤영덕은 누구인가? 방금 이제 청와대 이야기를 먼저 했잖아요. 네. 청와대 하던 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냥 임센 소장이 주관한 임센 식당 TV다 보니까 거기는 청와대 부대변인 우리 의원님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 이랬던 경험이 나왔는데 이제 이번에 진짜 개인 소개도 하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철험에 왜 철험을 만들었고 이름이 철험했는지 궁금하시면 저 임세윤 식당 TV에서 세금 도둑잡으라님이 너무 재밌어요. 아 그거 아닙니까? 그 회식 때 처음처럼만 드신 처음처럼만 드시나요?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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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도 계셔요. 자 일단 인간 윤영덕 예. 어떤 분인지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제 인사를 하기 전에 안지근 소장님께서 방금 그 문재인 정부 시대적 과제가 제대로 잘 성과 있게 해결이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이건 결국 윤석열 정부 등장을 막지 못한 그런 과오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무엇보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유능한 개혁이어야 된다. 이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상적인 어떤 그 목표만 갖고도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의 역사가 국민들이 만들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그 뜻을 어떻게 잘 살피고 국민의 힘을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조직된 힘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시골 촌놈인데요. 촌놈인데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광주 동구 남구 갑이 제 지역구인데 광주 구경을 제대로 해본 것이 대학 들어가면서 제대로 아, 우리 이제 조선대 그렇죠. 88학부시니까 예, 예, 예. 어제도 그 우리 의원님 담양 후배인 김현성 네, 전 네, 우리 맞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님이 예, 광주 가서 열심히 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일하시며 전화 주셨고 예. 담양 자랑했는데 담양 그 유명한 담양 분이시고 조선대 88학번이신데 우리 민족 조선대 네. 그때 그러면 광주 처음 가보신 거예요 진짜로 담양에서? 처음은 아니죠. 아니지만. 처음은 아닌데 이제 처음 갔던 것이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네. 2년에 한 번씩 수학여행을 가요. 졸업여행. 그래서 두개 예. 학년이 한 번에 가요. 그래서 제가 졸업여행 갈 때는 6학년 그 누나 형들하고 같이 갔어요. 5학년 때 가셨겠네요. 그때 이제 광주에 지금은 저쪽으로 그 동물원이 옮겨졌지만 옛날에 그 시내에 있는 사직 공원 양동 그 부근이었던 그렇죠. 양동인지 그렇죠. 예, 사직동 양림동 네. 뭐 사직동 아마 행정부 사직동에 네. 들어갈 텐데 네. 그때 수학여행을 가서 그 동물원 구경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아. 초등학교 네. 5학년 때 그리고 나서 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른들 심부름 다니면서 몇 번 이제 그 광주 터미널 공영 터미널 있죠 그 근처 대인동에 있는 네. 그 근처 네. 왔다 갔다 한 그런 뭐 기억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대학 가면서 야 이 광주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할 그런 기회를 와. 잡았구나 하는 그 들뜬 마음도 있었죠. 네, 서울도 아니고 광주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책 깡촌에 살면 그랬던 깡촌 출신이잖아요. 전남 한평입니다. 한평 아닙니까? 한평? 네, 전남 한평인데 한평 우리는 깡촌은 한평 아니에요. 고구마 항쟁 네. 일어났다. 그랬던 시골 청년이 대학생이 돼서 아니 어쩌다가 그랬던 대학생이 남청년 의장으로까지 조사로 나서게 됐을까요? 저는 뭐 지금도 다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미지가 이렇게 아주 이 뭡니까 세 보이지 않잖아요. 온아웃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제일 착한 의원 세 명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이하경 의원님, 이용민 의원님, 윤영덕 의원 세 분이 제일 착하대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 뭐 더 좋아하는 정치인도 있으시겠죠. 또 광주에 다른 선의 경쟁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할 건 해야지 그게 민주당다운 정치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들었어요. 국회에서 가장 인간성 좋은 의원 세 분이 있대요. 이하경 의원님 군포에 그다음에 광주 광산에 이용빈 의원님 광주 동남갑에 윤영덕 의원님이 품성과 인간성이 좋다는 것은 여야 모두가 인정한다고 들었더라고요. 그 말씀 하시니까 힘드니까, 아니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제가 그 작년 12월 달에 출판 기념회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축하 영상 중에 하나가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 네. 보내주신 축하 영상이었어요. 네. 그게 진성준 의원님 멘트가 뭐였냐 그러면 백봉 신사상을 소개를 하면서 네. 윤영덕 의원은 진짜 백봉 신사상 감이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축사를 듣고 야, 뭐 이게 임기 끝나기 전에 백봉 신사상 한번 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네. 소식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 김근태 의장님이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백봉 신사상. 그리고 이제 남청년 그렇죠. 이제 전대협 네. 여러분 전국 대학생 대표자가 있다면 거기에서 전남 지역 총학생연합이 남청년이었는데 91년도에 그렇죠. 남청 네. 우리 5월투쟁이라고 있었잖아요. 강경대 열사랑 박신 열사랑 너무나 많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숨졌는데 고통스럽게 그때 이제 남청년 의장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87년 네.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게 사실은 이제 전대협 선배님들이시긴 한데 그 이후로 이제 광주 전남에서는 광주 전남 대학생 협의회가 있었고 광주 전남 총 대학생 연합회가 지금 남청년입니다. 제가 1학년일 때 남청년은 의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의장님이라고 의원님보다 의장님이라고 불렀던 선배님이시기도 해요. 네. 이렇게 담양의 시골
농촌에서 자라서 광주도 수학여행으로밖에 안 와보신 분이 어쩌다가 학생운동으로 또 나서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아마 그때 시대적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에 그때는 대학생이라고 하면 데모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뭔가 자기 역할을 찾으려고 고민을 했고 또 친구들이 이렇게 체류탄 그 가스에 괴로워하고 또 전투경찰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수없이 다치고 잡혀가고 구속되고 뭐 이런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미안한 마음이라도 내가 네. 이게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자꾸 뭐 86 운동권 청산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당시 운동권들을 다 청산하자고 하는 건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진짜 있는데 진짜 나쁜 놈이죠. 사기꾼이고 운동권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운동권들 다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죽었는데 일부 이제 그 우리 학생운동 지도자 중 일부가 민주당의 이제 의원이 되어 있는 건데 대부분은 또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근데 혹시 모르겠어요. 다선 의원 중에 이제 좀 실망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 민주당 안팎에서도 그렇다더라도 한동훈 너가 짓거릴 건 아닌 것이고 그럼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예를 들면 다선 의원님 옛날 전대협 때 잘했는데 요즘 좀 할 약이 안 보입니다. 좀 뜸합니다. 뭐 그런 지적하면서 네네. 그래도 그분들 특혜 무슨 지금 야당인데 뭔 특혜가 있어요. 그분들 또 검찰로부터 탄압받고 공격받고 있는데 저는 뭐 한동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네.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지나온 시간의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이해관계만 쫓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네. 지적은 정말 저도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달게 네. 받아야 되고 예,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지만 한동훈 위원장 같은 사람이 그 운동권을 비난하고 그렇게 폄훼할 자격이나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한번 있습니다. 박영선 평론가님한테 제가 한번 한동훈 특집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구약번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구약번이면 당시에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이어서 네.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에서 수백 명을 학살하고 수백 명이 실종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당시에도 여러분. 그리고 그때 91년, 92년대도 많은 학생 열사들이 숨지고 지금 그렇죠. 고3 때도 봤을 거고 그렇죠. 대학 1학년 때도 봤을 거예요. 근데 이놈 말한 거 보니까 대모 한번 안 한 것 같아요. 바로 고시공부하고 그러니까 빨리 됐다는 것 같은데. 92학번이면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들도 그 조직을 그렇죠. 만들어서 네. 민주화운동에 네. 참여했던 시기예요. 그 91년도, 89년도 이때는 정교조 때문에 학생들이 네. 다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우리 맞습니다. 김현성 씨나 강효은 씨 같은 사람들 감옥도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중고등학생 뭐 연합이 있었어요. 제 네네. 기억에 91년도에 네.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나왔어요. 그랬죠. 지가 고등학교 때 몰랐다 하더라도 대학생 때 서울대가 또 학생도 얼마나 셌어요. 그때 당시에 92년도에 서울대 지금 막 92, 93, 94년도 보면 박주민 의원님 네. 강병훈 의원 민당에도 네. 의원은 안 됐지만 95년도에 전대부장했던 태재준 그 박사님 전 네. 박사님 뭐 이런 분들 우리 다 자기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헌신과 그 고통을 안다면 운동권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 자기가 안 되는 걸 함부로 말하지 말고 모르면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근데 정말 눈살을 찌푸리는 운동권 주인 정직다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지적하는 거야. 그건 우리 국민들의 몫이고. 지금 윤영도 의원님도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야기 딱 시작하자면 두 가지가 인상적인 이기현 비서관도 그러더라고요. 아,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비서관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근데 윤석열 정권이 탄생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나왔다. 우리가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던 인사한테 나서 싸우겠다.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가만히 있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또 나몰라라는 게 아니라 의원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런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계셨던 분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그리고 처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 폭정을 다 못 끄었는데 그렇다고 한동훈 너 같은 자가 짓거릴 일은 아니다. 운동권이 혹시 잘못당했으면 민당 내에서도 있다면 비판 받으시겠다 하잖아요. 당연히 그건 비판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의원님이 그 다선 의원들이 혹시 잘못당했으면 의원님이 내부적으로도 문제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네네. 어디 철호회를 만들어? 철호회를 궁금해하세요. 철호회는 최강우 의원님, 김흥민 의원님, 윤영도 의원님 주도했잖아요. 이렇게 함께. 실은 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팬으로 한다면 영입된 게 있어요. 아, 철호회. 네. 아, 아니면 다른 팬으로 하자면 우리 최강우 의원님께서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함께 하게 됐는데. 예, 이렇게 초기 철험회가 출범을 하게 된 계기는 아까 그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촛불 개혁 과제, 예,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권력기관 개혁, 그 중에서도 또 알짜배기인 그 검찰 개혁을 위해서 그야말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의 최대치를 발휘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걸 반드시 이루어 보자 이런 의지를 갖고 출발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게 우리가 그냥 의원들 간의 친목 모임 뭐 형태가 아니라 좀 실천하는 그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공식적인 의원 모임으로 등록을 해서 네. 활동을 하자 이래 가지고 공정사회 포럼으로 이제 등록을 했죠. 국회 등록된 철원회와 공정사회 포럼으로 같은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최강욱 의원님이 대표를 하셨고 제가 책임연구원을 하고 있는 핵심이 간사잖아. 책임연구원이 그 모임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실은 뭐 제가 역할을 많이 한 건 아니고 우리 최강욱 의원님께서 대표를 맡으시면서 거의 역할을 하셨고 이 공정사회 포럼 철험회입니다. 철험회가 국회 그 등록 의원 모임 연속해서 최우수 연구단체 와. 표창도 받고 박수 한번 보내. 네. 조중동은 무슨 초선 강경파 초강경파 모임이라고 놀리던데 이놈들이. 아니,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그렇게 쓴 거는 제대로 일하고 있는 아마 제대로 일하고 그럴 겁니다. 본인들이 불편해하거나 권력기관들이 자기들하고 검언 유착이 오래된 우리 피의사실 공표도 오늘 문제에서 나왔는데 기자회견도 하고 왔어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는 반드시 언론에 공범인 협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검찰을 공격하고 개혁하자고 하는 목소리는 무조건 불편해요. 그래서 비난성 기사들을 쓰는 거거든요. 조선일보가 썼다는 것은 제대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철험회가 그렇게 출범을 하고 나서 우선적인 과제로 검찰개혁을 국회의 권한으로 입법화하자 이걸 결의를 했고 그걸 최강욱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이제 소위 율사 출신들이시잖아요. 많이 하셨죠. 그분들이 우리 황운하 의원님까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꼼꼼하게 하셨고 저희들은 이제 의원들을 힘 모으고 또 국민들에게 이 그 검찰개혁의 필요성 또 당위성 역사적 책무성 이런 것들을 알려내기 위한 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결국 검찰개혁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뭐 지금 와서는 윤석열 정부 등장으로 완전히 그 시행령으로 다 무력화시키고 있는 다 그 한동훈 지시죠. 윤석열 한동훈 지시인데 그 뒤에도 철험회가 검찰개혁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를 대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적 대개혁 과제들에 늘 관심을 가졌어요. 뭐 교육개혁도 그렇고 또 약자들의 그런 기본권을 그 보장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경찰개혁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갖고 활동들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것을 또 몇 가지 꼽자면 누굽니까? 뭐 결국 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이 나겠지만 이상민 탄핵 또 앞장섰죠. 탄핵 검찰 검사 탄핵과 정치부 탄핵과 그렇죠. 이상민 탄핵 또 우리 철원의 작품입니다. 검사 탄핵, 이상민 탄핵,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것도 저희 철원회가 중심이 돼서 뭐 앞장을 섰고 또 묘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내부에서 있었어요. 그 쌍특검이라고 하죠. 이 특검법을 좀 우리가 그
제대로 앞장서서 좀 해야 되는데 철암회가 자꾸 강성으로 비춰지니까 철암회 같지 않은 사람이 좀 나서면 어쩌냐.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지목이 돼서 제가 앞장을 서게 된 건데 또 제가 초선 의원 모임 그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기도 네. 하고 그래서 초선 모임이 민초였나요? 민초? 더민초. 더민초 모임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네. 모임. 그래서 그게 그 쌍특검법을 통과 발의를 하고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2월 1일부터 무려 86일간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철암회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주축이 되고 우리 국회 앞에서 지금은 앞에서. 이제 네. 최강욱 의원님이 국회를 나가시고 나서 공정사회 포럼 대표를 지금 강민정 의원님이 하고 계신데 그때 그 철야 농성은 강민정 의원님이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그렇죠. 교사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죠. 맞습니다.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국회 천막에서 그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그 당번을 정해가지고 잠까지 잤어요. 그때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죠. 그리고 86일 만에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농성을 정리를 했죠. 국회의원들의 저는 이제 보좌관을 네. 13년 하다 보니 노회찬 네. 의원, 진선미 의원 보좌관 13년 하셨죠? 정도 국회에서 보좌관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의원님들이 한 명의 힘으로는 당 지도부를 설득해서 어떤 개혁 의제를 돌파시키기가 참 어렵기도 해요. 사회적 국민적 여론이 좀 부족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너무 오버한다. 순위가 뭐 자꾸 밀리는 거죠. 강경파다. 뭐 현안 이슈에 밀린다라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는 반드시 의원들이 어깨동무하고 함께하는 동료 의원들이 있어야 10명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입법 발의도 되고 그리고 당 지도부를 견인하고 압박하면서 네. 국민과 소통의 공간을 더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초선 의원들이 사실은 당내에서 민주당의 강한 모습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너무너무 강하게 안에서 네. 해주셨던 사실은 지지의 맨 앞에 선봉해서 싸우셨던 당사자였던 의원님입니다. 특히 지금 김건희 쌍특검법은 그때 발의해놓은 것들이 지금 다시 또 크나큰 민주당의 네. 무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디오르백 이게 지금 발견된 게 영상에 나온 게 11월이었는데 사실은 김건희 주가 조작 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김건희 여사는 요새 어디가 계신 거죠? 뭐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탄핵이나 퇴진 심판 분위기가 세지니까 네. 숨어 있다는 네. 이야기인데 네. 너무 재밌는 게 이번에 그 네덜란드 그렇죠. 아니 독일 독일하고 덴마크 가야 되는데 네. 원래 본인이 그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빼고 다 갔잖아요 그동안 네. 같이 가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아마 이제 당이나 청하 영산에서 아 같이 가면 또 나이가 날 것 같으니까 가지 마라 그랬나 봐요. 나라 못 가면 윤석열도 못 가. 뭐 깽판을 쳐갖고 윤석열이 알았어 왕비마마 알았어요 안 갈게 이렇게 했다는 설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두 달 넘게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로 뭐 자성하거나 성찰이거나 반성의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도 네? 뭐 염치도 없는지 알았는데 최소한은 뭐 부끄러운지는 아니요 부끄러워서 거. 그런 건 아니다. 염치 네. 그 둘이는 이제 의원님이랑 쟤는 착하니까 그런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무 나서고 싶은데 자기가 족도 통일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고 백도 더 받아야 되고 막 주소서 그 영상 보면 여러분 주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니까 완전 된통 범죄 현장에 걸려가지고 나섰다가 정말 만약에 이러다가 탄핵이나 퇴진 여론이 고조되고 총선에서 참패하면 자기 책임이 다 돼버리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이제 우리 윤영도 의원님 같은 분들이 대거 당선되면 탄핵 추진하면 이재명 대표님이랑 쫓겨나면 감옥 간다는 아니까 어쩔 수 없이 부글부글 하면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네. 김경률이 나타나가지고 말이 왕따한테 해보니까 일단 못 참고 저놈은 죽여라! 해가지고 네. 불출마를 시킨 거죠. 이제 이런 해석이 많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방금 박영선 평론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네네. 네. 근데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대통령실이 이 김건희 특검법 뿐만 아니라 50억 클럽 특검법 이거는 완전히 진짜 뭐
역대급 그 뇌물 그렇죠? 게이트 아닙니까? 네, 네. 이런 것까지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야, 이게 무지막지한 이 정권이다. 국민의 맞습니다. 뜻은 전혀 뭐 고르지 않는 이런 정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국회에서 이송이 되면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하니까 기다렸다가 화요일 날 맞아요. 아니 처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 금요일인가 임시 국무회의를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루 뭐 한 시간 1분 1초가 그렇게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일종의 그걸 뭐라 합니까? 히스테리라고 히스테리죠. 그러니까 통과되자마자 30분 만에 대변인인가 홍보수인가 이도훈이 홍보수인가요? 갑자기 거부한다. 국민의힘당이 보통은 이첩도 아직 안 했는데 뭐죠? 권고도 안 했는데 그쵸. 거부한다. 그리고 임시국무회도 몇 번 열었다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맞아. 국회에서 빨리 올까 봐 그 다음날 또 뭔가 기다렸다는 네, 거예요. 네. 다 대기시키는데 김진표 부장이 어쩐 일로 약간 늦게 보냈잖아요. 그래갖고 임시국무회 세 번인가 대기시켜놓고 원래는 이게 그 정부로 이송한 법안을 의결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것이 금요일이라고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대기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내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특검법에 대한 거나 우리 김건희 여사 듀얼백 명품 수술을 대통령이 인정은 했거든요. 인정 안 한 게 아니라 뭐 박자라게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 이슈만 있으면 그냥 심기 경호 대통령의 거꾸로 여사의 심기 경호와 불편해할까 봐 미리미리 이걸 다 작업하고 그리고 특검 반대 그러니까 이거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여사님 지키는 대통령 역할 김건희 개인의 대통령이죠. 맞습니다. 우리 임세은 식당 TV에서 정실선님께서 챙하우 김은민 김남호님 고생 많으셨죠. 근데 그분들 다 이끌고 간사로서 하신 분이 우리 윤영도 의원님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박예성 TV에서 푸른 소나무님이 동남갑 윤영도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진걸 TV에서도 형님께서 윤영도 화이팅하세요. 고맙습니다. 님께서 윤영도 의원님 화이팅. 또 안진걸 TV 구독자 주셨고요. 소도둑님도 들어오셨고 근데 천년의 사랑님께서 윤영도 의원님 너무 진지 딱딱해 보여.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제가 농담도 네.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까 봤습니다. 그리고 하이언님께서 광주 동남검 경선 이후에 바로 당선될 것 같은데 의원님 너무 선비 같아요. 지금 시동진은 검찰 독재 청산인데 이렇게 해도 좋은 의견도 주셨고 블루드래곤님은 송영길 신당도 좋고 조국 신당도 좋은데 어쨌으면 좋을까 민당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저희는 이렇게 가끔 비판적인 게 올라오는데 다 소개해드립니다. 욕은 안 하시니까 다 애청자들께서 저번에 이기현 비서관도 나왔을 때도 문재인 정부 잘한 게 뭐 있는데 여기 나왔어 막 하는 분 있어요.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한테도 아니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있는데 이제 와서 무조건 못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요청드렸고 그리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을 하던 투사가 되든 뭐라도 나오는 것은 옥석을 가려서 응원해달라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또 동의 많이 주셨는데 홍준희 우리 민생의 원소 오은혜 주님께서 5만 원이나 슈퍼챗으로 감사합니다. 오은혜 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그 오면서 보니까 15만 곧 돌파할 것 같던데 예. 아 의원님 때문에 돌파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동접자도 늘어나고 있고 나중에 보면 쭉쭉 그런데 이기현 비서관님 나왔을 때 박선 TV에서 동접자가 한 10명도 안 됐어요. 처음에는 네. 아직은 참신해서 네. 나중에 시청한 사람만 지금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대기만성형으로 쭉 봐요. 박선 TV. 그러니까 아니 오늘 그 이 구독하고 오늘 좋아요. 시청하고 계신 분들 네.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예, 우리 허본자님 오늘 중으로 15만 돌파하시죠. 허본자님 동남갑은 윤영덕 김강원님께서도 방생연자님 윤흥원님 하고 이렇게 예쁜 복숭아 예, 맞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에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령 더 지지하는 후보와 또는 의원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지역이든 비례든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자체는 민주당이 축복인 거죠.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행복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가 이제 더 선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런
좋은 윤형도 의원님 같은 좋은 의원님이 있다는 건 여러분 그동안 진짜 민낙 내에서 의원님 윤형도 의원님만큼 못한 사람도 많아서 실망했겠지만 박수는 아낌없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네, 마저 또 이야기를 해야죠. 철업의 네, 이야기 마저 네, 또 네, 해야 맞아, 되는데 김건희 대도 있어. 지금 네, 할 거 많아. 네, 일을 네, 많이 하지. 김건희 특검 채널 네? 얘기한 김에 윤형도 TV 아, 채널 홍보라고. 자, 예. 윤형도 TV 저는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광주 남구를 그 홍익표 대표님하고 순방하셨네요. 민생 탐방. 네, 네, 네. 근데 많이 보셨네요. 시청 수만 지금 924명.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아직은 구독자 수가 819명이니까 예, 구독자 수보다 시청 수가 더 많기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15만 명이어도 여러분들 안 봐주면 저는 너무 배가 고픕니다. 자, 홍표 대표님. 자, 윤형TV도 여러분 한번 갔다 오시죠. 잠시 계속 토크 이어가기 전에 윤형덕TV를 가셔서 구독 좋아요 누른 다음에 장관 박영선 말고 시사평론가 박영선TV도 갔다가 다시 안진일TV랑 박영선TV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형TV 보니까 쇼츠도 많이들 보시는데요. 시민들께서 예, 현재 구독자 820명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티끌 남탄만 하는 내로남불 한동훈 위원장 쇼츠 2700 시청 좋습니다. 의원님이 이런 걸 잘해주잖아요. 의원님이 약간 얌전한 이미지였는데 의원님 나서서 그냥 한동훈 까버리고 윤석열 까버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미지가 그래서 네, 아까 그 운동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제가 91년에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그때 광주전남 지역 총학생회 연합 이제 네, 건설준비위원회 의장을 네, 했거든요. 그때 91년도 기억하면 정말 강경대 열사 아, 그 이후 우리 전남대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박승희 열사 분신하고 네, 제가 광주에서만 장례식을 6번 치렀습니다. 그때 우리 열사들이 강경대 열사도 장례식은 광주로 명지대에서 숨졌는데 네, 장례식은 우리 망월동으로 해갖고 네, 우남대첩인가 막 했잖아요. 네, 네, 백골단 통역 뚫고 그다음에 박승희 열사님, 김철수 열사님, 그쵸 광주 분, 광주 전남 분들. 네, 네. 정상순 열사. 정상순 열사님. 네, 이정순 열사. 이정순 열사. 또 윤용화 열사. 예. 네, 네. 그분들이 다 광주 전남. 그러니까 그때 그 정말 고등학생 우리 김철수 열사. 김철수 열사. 고등학생이었고. 보성 사람 아직도 저도 정상순 열사는 농민이었고 예, 이정순 열사는 주부였고 예, 연세대 앞에서 분신한 거 아시죠? 윤용화 열사는 노동자였고 예, 그 정말 살았습니다. 그 시대가 눈물과 분노 예, 이런 것으로 점철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어쨌든 저는 소위 시대적 과제라고 하는 것에 제 인생을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때의 그런 제 마음 가짐이 일종의 다짐이죠. 다짐이 저를 여기까지 밀고 온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올라 있긴 하지만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 과제를 대한민국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도 늘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에서 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부족함 이런 것을 늘 느끼면서 저를 채워서 뭔가 제대로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이 뭡니까 새님 같은 이미지 때문에 최윤영덕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또 제 진심을 전하는 그런 어떤 일을 제가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예,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유 의원님 열심히 하셨는데 또 뭔가 부족함이나 소름이 있었다고 이렇게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임세윤식당TV에서 투싸님께서 윤용덕님 격하게 응원할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르셨던 분들도 들어보면 정말 윤용덕님 진국입니다. 수구레 뉴스님께서 모두 수고 많습니다. 아자 투쟁해야 된다. 고고 신, 고고 시 진구님께서도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 제기사에는 검찰 해체하라. 진짜 이 정도면 해체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다시 기소청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저기 원래 있는 대법 말고 을지로의원 활동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처럼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마무리 한 다음에 그 이야기 좀 할게요. 저희들이 의원님 오늘 열방 네. 카이스트 학생 끌어냈잖아요. 또 경호원들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처럼의 이야기 마무리 한 다음에 중간에 지금 다들 카이스트 학생 질질 끌려나간 것 때문에 아이고, 분노가 커요. 그래서 처럼의 먼저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도 제일 열심히 하셔. 저희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한테 주어진 그런 막중한 과제의 하나는 이 권력기관 개혁, 그 핵심인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건데 그걸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해내지 못한 이런 저희들을 나름대로 반성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등장, 아까 괴물 같은 정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괴물도 이런 괴물은 글쎄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죠. 괴물도 모르겠는데. 괴물도 괴물보다 더한 편이 필요해 진짜 미치광이 칼을 든 미치광이들이지 그래서 괴괴물 어때 괴괴물 저희 처음에는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한 선거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재민주세력, 진보세력, 개혁세력이 하나로 힘을 합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금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번 총선을 임하는 자세가 그렇고요. 철험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번 총선의 과정에서도 또 이후 각자의 역할이 주어질 텐데 그 역할을 가장 중심에 가장 앞단에 이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놓겠다 그런 다짐한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박수도 한번 박수야 돼. 아, 언제나 감동적이고 진정성이 완전히 넘치시는 분. 이 결의를 저희가 꼭 기억해서 네. 2월 다시 특검법 재발의와 그리고 총선 이후에 또 조기 탄핵, 조기 퇴진에 나설 수 있겠다라는 모습이 결기가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러면서 자, 자연스럽게 박시영 평론 네, 아니 네. 박영표 평론님 그 우리 제가 왜 박시영 이야기 나면 박시영 TV 갑자기 생각나고 박시영 TV. 아니 지금 카이스트 학생 이렇게 끌려나가도 되는 겁니까 평론가님 의원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R&D상 바뀌었다고 항의조차 못합니까 아니 대담 마지막에 무슨 발언했는 줄 아세요 윤석열이 일주일도 안 됐어요 어린이들로부터 기억되고 과학기술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라고 일주일 전에 발언했는데 과학기술의 가장 핵심 인재들이 대한민국이 성장시켜야 할 대학생들의 졸업식에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그 현장의 주인공을 끌어냈다? 이게 지금 나라 꼬라지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자체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말에도 위선이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예. 그 축사에서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아니 저렇게 대통령한테 R&D에선 삭감을 항의하고 복원시켜라 이런 말 한마디 했다고 저렇게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내팽개치는 이런 무도한 정권 무지막지한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논평에 입틀막 정권인이 됐다 이런 표현이 나왔던데 저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는 그런 무지막지한 입틀막 정권이 돼가고 있다. 이건 대통령이 가진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이냐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애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자리 아닙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건 그건 이거 이 소위 말하면 공화국의 어떤 헌법 정신 자체를 저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이제 정치검찰 타도 집회를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그래서 감옥에 있는 송영길. 감옥에는 겨우 안 갔지만 완전 정치검찰에서 두 번이나
사법살인을 당하고 이재명 대표님, 또 엄청난 3대가 멸문전 조국 교수님, 그래서 박영선 평론가님 발언하고 저는 사회를 봤는데, 제가 마지막에 카이스트 학생을 끌어낼까는 그 졸업식 주인공이잖아요. 가운까지 쓰고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이제 졸업식 우리 하면 막 사진도 찍고 가족들도 와 있을 건데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공장에서 그 가족들은 얼마나 와 멱살 잡고 입 틀어막고 막 거의 무슨 대역쟁이라는 것처럼 끌어내고 내통. 그리고 강성 의원은 아마 국회의원이어서 연행을 안 했나 봐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경찰로 연행을 네? 했어요. 네. 이건 민주당, 우리 야당 민주당이나 야당원들이 예를 들면 바로 청와대든 경찰든 항의방으로 서 그게 무슨 연행할 일입니까? 졸업 주인 오히려 초대도 안 했는데 윤석열이 온 거잖아요. 원래 총리가 하기로 됐는데 왔다요. 초대도 안 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지는 깜짝 쇼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주인공을 아린대산이 15% 깎고 15% 깎고 맞잖아. 그거 깎았다고 예, 그것 좀 항의했다고 보니까 그것도 뭐 말로 가볍게 항의한 거더구만요. 저것도 멀리 떨어져서. 아니 문제는 이런 거예요. 뭐 경호처에서 입장을 낸 것 같던데 예. 관련 규정 뭐 법과 맞아요. 규정에 그렇게 따라 원칙 예. 경호 원칙에 따라서 뭐 조치한 거다 분리 조치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도대체 어떤 법에 그렇게 그 싫은 소리를 하면 입 틀어막고 끌어내라고 돼 있는 규정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내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경호법엔 뭐. 실제로 무기라도 위협이 있어야만 네. 될걸요? 아니 네. 목소리 그러니까, 네. 목소리 자체가 무슨 위협이 되는 거예요? 네. 심기 경호 어느 경호 관련 규정에 뭐 심기 경호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아니, 그 경호의 대상이 안 하게 돼 있는데 심기 경호하면서 네? 불법으로 지금 직권남용 하는 거죠. 아니, 말도 네. 안 되는 행위죠 사실은. 네. 경호처가 대통령을 모시는 이게 모시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그래도 말려야지. 네. 아니, 주인공을 그렇게 끌고 가면 되냐? 멈춰서 하고 본인이 가서 괜찮다 할 말 있으면 해라. 이게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왜 현장까지 네. 가가지고 졸업식을 이렇게 파토를 내는지 R&D 예산 삭감으로도 과학 우리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고 그리고 기초 과학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 졸업생들까지 이렇게 핍박하고 또 끌고 갔다고 해요. 따로 독립시켜놓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하루하루를 정말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국민들을 정말 하루하루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카이스트가 이공계 인재들 요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공계 그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현실이에요. R&D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당장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연구비를 받아서 학업을 지속하고 연구를 지속했던 우리 이공계 학생들 당장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미래도 불안해진 거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민생인데. 맞습니다. 그 민생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그런 그 R&D 예산 복원 요청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그 진짜 이건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그. 그저께 부산에 이제 민주당 영입인재 콘서트 갔는데 카이스트 황정아 교수님 오셨어요.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랬더니 R&D 예산에 대해서 그냥 예산 깎인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자체로 나라 망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아는 웬만한 과학기술 대학원생들이나 연구자들이 다 직장을 잃거나 프로젝트 쫓겨나고 있으니까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촌 중에 한 명 있다거나 아니면 친구의 친구가 있다거나 그런 정도로 많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저번에 강성희 의원님 폭력적으로 끌어냈을 때도 오바마가 당시에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한 학생에 대해서 냅둬라고 항의하니까 냅둬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품격 있게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소리 지르는 것처럼 나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고민이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공감해주고. 그래서 오바마의 품격이 나와요. YTN에. 윤석열과 달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YTN에 있는 기자들도 언론인들도 분노한 거죠. 근데 이번 카이스트 학생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경찰서까지 데리고 가버렸다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사실은 민주당에 내일 철험에 쳐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우리 철험에 그 대화방에 네, 뭐라도 지금 해야 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이 그러니까 행동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그 뭐 행사를 소란하게 했
했기 때문에 분리조치했다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 윤석열 연호하면서 윤석열 화이팅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서 뭐 어퍼컷이라도 아마 올렸을 거예요. 아 맨날 어퍼컷 하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이, 이런 짓도 결국 있어. 화를 쐈대 지가. 그게 듣기 싫은 소리니까 그 이게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맞습니다. 들어서 내팽개쳤다. 예. 그렇게 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후로 그 강성희 의원을 사실은 이틀막에서 끌고 갔을 때 국정기조 바꿔라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진화도 갔고 그랬는데 입법부의 의원을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한 목소리를 끌고 갔는데 그때도 경호처의 징계나 이후로의 사과 이후로의 잘못했다라고 찾아가서 청와대에서 그 의원한테 사과하지 않다 보니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한테 이 이공계의 과학계를 우리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줄 이 친구들에게까지 이 한 명이 아닙니다. 이걸 보는 많은 과학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처참하고 얼마나 이걸 비극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상징일 뿐인데 예산도 깎였죠. 예.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게. 이게 뭐냐면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주인공인 그 졸업생이잖아요. 네. 학위를 수여받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윤석열 대통령 나무 잔치에 초대받아서 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주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빠요. 본인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네. 더 나빠요. 근데 맞습니다. 초대받아서 간 사람이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거기 잔치에 하고 있는 학생을, 그 주인공을 그렇게 끌어내려요.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오늘 졸업하는 입장에서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실망이 크셨나 봅니다. 제가 최대한 잘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졸업 축하드리면 박수까지는 아니어도 어우 윤석열 웬일이지 이렇게 했겠죠 많은 국민들이. 근데 지금 우리 임세식당TV에서 세금도둑자바라님이 카시트 학생 영상을 YTN에 제보했더니 동일 영상이 많이 제보가 들어온다. 아, 그러니까 현장에 많은 분들이 지금 부모들이 찍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미연 선생님 부모 눈물이 나. 저는 분명히 부모님이나 가족들 친척 왔을 거잖아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 합방 노클릭님께서 일본군 조선총독 윤석열이다 하고도 이제 열받으시니까 전유성님께서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번 건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사건 번호 133호님께서 안진걸TV에서 처음에 김남국 측하고 너무 아까워요 해주셨고 그러니까요. 예. 이승진님께서 강제 동남극은 윤영덕이 대세라는 응원 해주셨고요. 다무진님께서 윤석열은 가는 데마다 문제나 일으키고 있는다 이렇게 주셨고 근데 이 사건 번호 1335님이 엄청 재밌어요. 박영선이라니까 놀람. 네. 박영선 장관 나온 줄 알고. 예, 네, 제가 아직 네. 박영선 장관님까지는 제가 못 모셨고요. 또 요즘 약간 그분의 주장이 아리까리하던데, 네. 우리 이 박영선 시사평론가님 그 박영선이 아니고 민생경경 남총련 윤영덕 의원님과 어렸을 때부터 학생운동, 사회운동 열심히 한 정의로운 박영선, 민생경경구세 박영선입니다. 네, 더 젊고. 더 확실하고 더 강한 그리고 살짝 더 예쁜 박영선입니다. 박영선 평론가님은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아오신 것 같아요. 국회에서 네. 보좌진으로도 한 10여 년 계셨고 또 공기업에 가서 감사도 그렇죠? 하셨고 저는 그렇게 그런 어떤 경력 속에서 정말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와 시대를 고민하는 그런 그 정신이 기반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옛날 우리 남청년 선후배님이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한테도 우리가 맹비난할 게 너무 많은데 민주당 안팎 또 민 안에서 이렇게 약간의 의견이 있거나 또 선의 경쟁하는 분들 서로 각종 우리 응원부터 하시죠. 응원부터 하고 격려부터 하고 존중도 하고 근데 내가 지지한 후보는 이게 더 좋아. 너가 지지한 후보도 참 좋은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민주당이 발전하고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보기도 좋고요. 그래야지 또 본선에서도 이깁니다. 경선에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너무 심각한 네거티브 했던데 그러면요. 당연히 그렇게 떨어진 후보는요. 안 도와줘 버려요, 여러분. 그럼 본선에서 집니다. 이번에 완전 박빙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라도 서로 응원해주고 장점 중심으로 이야기해주고 네거티브든 포지티브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사이트TV에 김강우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님 후원 요청 29만 모금을 가득 채웠다네요. 예, 이재명의 든든한 동지 여러분 고맙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우리 또
윤영도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 최소 지금 대변인도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원내대변. 네, 원내대변인. 그것도 이제 잠깐 을지로 의원의 이야기 전에 홍익표 네. 대표님, 원내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보면 참 요즘 보면 든든하게 잘하시고 두 분이 네. 역할 분담도 잘하고 네네네 네, 네. 공조도 잘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원내대변인 하시니까 언론은 많이 나오시 최근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표님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도 정말 강단지게 네. 문제의 핵심을 잘 짚으시고 또 의원들 그런 뜻을 잘 모아서 그야말로 하나된 역량을 만드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저도 이제 원내대변인이라는 그 역할이 주어져서 원내 지도부 일원으로서 특히 초선 의원님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좀 들으면서 원내 지도부가 좋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정말 원내 대변인이 품격 있는 언어 뭐 이걸 써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못해 그렇게 네, 안 되죠. 제가 이게 이제 그 이 분노 한계선에 네. 좀 이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박영선 평론가님도 상당히 품격 있는 분인데 요즘에 연설하면 네, 네. 막 표현이 세시던데요. 네, 저도 사실 몰아내자, 짜내자, 끌어내리자. 그런데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로 인한 피해들이 곧 나와 내 이웃, 우리 가족들이 모두 피해받고 있고 민생이 엉망이 되니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국가 안보 위기, 그리고 검찰 독재로 인한 우리 국민들 화병까지 나서 다들 부글부글 잠이 안 와요. 네. 그래서 꼴뵈기 싫은 사람들 TV도 보기 싫고 그리고 추석날 밥상에까지 이자들을 또 설날 재방송 밥상, 설날. 설날. 아, 설날 밥상에까지 KBS 재방송 재방송까지 보게 하는 이런 천인 공노할 짓들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 공영방송 거를 KBS가 완전히 커플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TV 뭐 윤석열 TV도 윤석열 TV 대통령실 TV도 아니고 윤석열 TV 윤석열 TV입니다. 김건희 TV입니다. 윤석열 TV 김건희 TV 네. 국가인재개발원 정도 윤석열 TV 김건희 TV 모든 공공기관이 다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도 지금은 이렇게 과거에는 윤석열 찍었던 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아 해도 너무한다. 아, 김건희 문제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아니, 이제는 대놓고들 하시더라고요. 김건희 그 디올백 문제는 보수 언론에서조차 네. 사설로 네. 네. 그 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아, 대통령 그 대담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가관이에요. 이거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렇지. 그런 지경인데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저도 뭐라고요? 뭐 그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네. 너무 착해서 매정하게 아니 이게 그 대통령의 공영방송을 통한 그 대담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개인 방송도 아닐 텐데. 뭐 본인은 순회보 찍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심파극처럼 네. 뭐 나는 내 아내 없으면 안 돼 뭐 그런 것을 김건희 여사한테 보여주려고 오히려 그 멘트 준비하신 것이 예. 아닌가 하는 생각도 김건희한테 잘 보이려고 대담했다는 설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요. 정치 공작이라는 용어를 네. 어떻게 씁니까? 아니 카톡으로 초대해가지고 자기가 초대해놓고 빽빽 보여주고 빽. 그리고 네. 맞아요 초대를 했는데 아니. 박절하지 못하면 뇌물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뇌물 받은 건 인정한 겁니다. 네. 예. 저기 누굽니까? 그 우리 김혜경 여사. 그렇죠. 네. 본인도 모르는 다들. 10만 원 바깥 계산했다고 그걸로 기소를까지 했는데 아니 김건희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떤 신성 불가철 뭐 영역인 겁니까? 그러니까 김혜경 사님은 정확히 따져보니까 본인은 이제 이게 M분의 1로 내가 문제가 안 된다는 알았고 M분의 1로 내고 하셨으니까 7만 5천 원 정도가 네, 계산됐다고 네. 야 세상에 경찰도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니에요. 경찰도 장악이 됐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무혐의 처리한 건 에라이 나쁜 놈들 아무튼 총선 앞두고 반드시 심판받을 날 올 겁니다. 김건희 백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집중돼 있고 이제 조중동까지 막 문제를 삼으니 약간
선거 앞둔 저는 정치계 물타기 그렇죠. 공작으로 저는 검찰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혜경 여사가 출두하거나 수사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을 또 연출하고 싶어하는 거죠. 정치 개입의 한 현장인 네. 거죠. 어떻게 10만 원짜리를 기소할 수 있나요? 당사자도 자기 밥값 내고 갔는데 이후로 네. 누가 결제했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책임의 주체가 아니거든요. 선거 전에 형사 재판이니까 기소가 됐으니까 두 번 정도는 재판이 잡힐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로 또 저 정도는 얼마나 돼서 특별하게 했습니까? 하, 뭐 법카 마치 법카를 엄청난 거라고 한 것처럼. 제가 검언 네. 유착했죠. 네. 검찰이 또 찌라시 뿌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네. 뭐가 더 있는 것처럼 또, 하겠죠. 또 계속 할 거예요. 이 나쁜 놈들. 그리고 여사 출두할 때 카메라를 쫙 또 예? 할 거고. 맞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검찰과 언론의 유착 아주 뿌리 깊은 이 폐단들을 반드시. 저는 요즘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도려내야 합니다. 도려냅시다. 네. 네. 우리 사건 번호 1330님께서 이재명 대표 사방공이 너무 안쓰러워요. 맞습니다. 우리 처럼에 또 윤영도 의원님 또 저희들이 밖에서 이재명 대표님도 비판받을 점이 있고 비판할 걸 하더라도 일단 정치검찰의 마녀사냥과 죽이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윤영도 의원님 초대한 거고요. 의원님 그다음에 이제 벌써 한 시간 됐잖아요. 하다 보니까 벌써, 돼, 벌써 한 시간 30분 지났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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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을지로 의원 활동 이야기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러보니까 아까도 이제 어떤 분께서 아 의원님을 너무 늦게 알았다. 친지가 알았어야 된다고 아쉬워하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막 자기 PR이나 생세를 안 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알려진 건데 근데 저희는 을지로 의원 활동 같이 하니까 알죠. 4년 내내 우울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갑질 피해자들 항상 현장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고요. 을지로 의원 활동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을지로 의원회는 제가 그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상임 운영위원으로 네. 네. 활동을 하고 있고 평소에는 2주에 한 번씩 이제 회의가 있거든요. 예. 7시 반에 회의가 있는데 제가 거의 안 빠지려고 합니다. 뭐 다른 의원 모임도 여러 예. 개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성실하게 제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데 자랑 하나 할게요. 예. 자랑 좀 하십시오. 생색 좀 내시고. 이재명 예.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제 1호 상생 꽃달기를 윤영덕이가 했습니다. 어떤 걸 쓰세요? 그게 뭐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해결한 거잖아요. 네, 해결하면 그렇죠. 해결해야만 네. 꽃이 납니다. 그렇죠. 꽃을 나니까 갑을 피해자들이나 중소기업 중상공인들의 고충이나 고통이 있는데 해결이 되잖아요. 네. 의원님들이 나서 그러면 꽃달기를 해요. 당대표님이 네, 함께 당사자들과 그렇죠. 의원님과 함께 꽃을 달아서 사건 해결을 네. 공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던킨 도너츠 본사와 가맹점 간의 이제 불공정 그 계약 또 거의 뭐 위법한 이라는 문제까지 있어서 본사 행포 네. 가맹점주들에 대한 우리 을대에 대한 행포 그래서 나서셨군요. 그 중간에 이제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했죠.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예. 본사의 입장은 자꾸 소위 법과 규정 뭐 이런 것에 숨으려고 그러고 자기들 뭐 법과 규정 지켰다라는 식으로 엄청 우겨 우운을 하면서 거짓말도 막 해요. 가맹점들도 하나로 힘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또 네. 가맹점들 간에 여러 가지 네. 다른 생각도 있고 또 본사가 아주 집요하게 가맹점을 회유하는 갈라치게 하죠. 계속. 그런 작업들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증인 그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상생협약을 성사시켰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님 체제 1호 그 갑을 상생 성과로 그렇게 꽃달기를 진행했습니다. 예. 아, 박수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중소기업 피해자가 있으세요. 민생경영소로 연락이 왔어요. 너무 딱히해서 을지로 연락했더니 윤영도 의원님이 제일 먼저 나서셔갖고 상당히 지금 진척되고 있어요. 곧 있으면 꽃달기 해야 될지도 몰라요. 너무 고맙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러면 저희 민생경영소 같은 데서 봤을 때 유명한 투쟁도 잘하고 유명한 의원도 있지만. 투쟁도 잘하면서 상대적으로 안 유명하지만 을지로 활동까지 병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 중상인 갑질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계신다. 그러면 진짜 아낌없이 박수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윤영도 의원님 오늘 박수 많이 친 거예요. 고맙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민생경영소 온 사례예요. 신한금융지주 관련 계열사한테 정말 황당한 갑질을 당했어요. 그 회사가 망할 정도예요. 일꾼이 직원이 한 10명 20명 된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장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울증이 올라왔더니 윤영도 고님실이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지금 거의 잘 해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 여러분 디제가 말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가능하고 노무현이 말한 특권 없는 정치 가능하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억강 부약 대동 세상이 가능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이 가능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윤 의원님 잘 초대했죠? 그 을지로위원회 네, 네. 성과가 원래 오늘 그 평론가도 옛날 을지로위원회 그렇죠. 보좌관 하시고 하셨잖아요. 보좌관을 많이 이야기해 했고, 주세요. 네.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사실은 연대를 해서 함께 움직이는 힘. 그게 현장에는 엄청나게 맞습니다. 큰 응원군이 됩니다. 네. 응원군이.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네.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는 심리적 위로를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는 네. 오신 분들이 있다. 말씀을 네. 하시면서 그걸 저희 의원실이 이게 보통 민원을 갖고 오시면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우리 보좌진들이 다 들어주고 그렇죠. 저도 네. 이제 그런 편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을들을 그런 아픔을 갖고 오신 분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는데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을지로위원회 저도 상담을 너무 많은 건을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진정성이 있게 맞아요. 계속 듣고 끈기 있게 하는 것이 끈기 필요하죠. 있게 그리고 이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아무 때나 전화도 하시고 하소연도 하시고 힘든 본인의 고충도 이야기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이거를 다 듣고 소통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우기거든요. 네. 그거를 설득하고 조정하고 정치는 협상과 조정 그리고 경청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오로지 그렇지. 보내야만 꽃이 달리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몇 달이 걸리기도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그런 성과를 내는 것들이 실제 민생에 도움되는 정치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치 그런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해오시는 게 을지로위원회고 또 윤영덕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윤영덕 의원님이 SPC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보니까 투썸플레이스 맞습니다. 예, 본인이 너무 많은 을지로위원회 네. 일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꽃을 다루셨군요. 예, 투썸플레이스도 네. 상생협약을 맺게 하니까 그러니까 네. 기존의 법이 있는 거를 뛰어넘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 계약까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서 재발방지까지 시키는 네.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을지로위원회가 민주당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국민들 민생 속에 들어있는 네.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홍보하셔도 되고 네. 성과들 많이 하게 하셔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맞습니다. 보여주는 맞습니다. 그런 의원들의 활동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의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을지로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각각의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서로 분담해서 협력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뭔가 일의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유능한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감동하셨어요. 허본자님께서 민생도 윤영덕 네. 수그레님께서 우리는 명문정당 민주당 이재명 대한민국 투쟁 그리고 허본자님께서 또 재밌어요. 윤찍 윤감 재밌네요. 윤영덕 찍어야 윤석열 감옥 간다. 아, 좋습니다. 김성은님께서도 국회 꼭 필요한 분이시네요. 의원님 화이팅. 하연님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지역구 진월동 권리당원인데. 아이고, 그러세요. 예. 의원님 다시 보게 됐네요. 화이팅. 19일부터 하세요. 21일까지 경선 투표 있습니다. 예, 예. 아, 임박했네요. 네. 19일이면. 네. 맞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철험회와 을지로의 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함께 호흡을 맞춰서 투쟁은 투쟁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또 을지로위원회 활동에서 많은 을들을 피해를 구제해 오신 분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벌써 70분 내내 이제 선생님 마무리. 부모님이 우리 지역구 중에, 이슈도 네, 지역구와 관련된 이야기든 아니면 뭐 해결하거나 관련된 이야기든 네. 좀 이렇게 압축해서 하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스스로를 촌놈이어서 그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끝장 보는 그런 그 오기 같은 게 있어요. 오. 그래서 끌텅 파는 사람 뭐 이런 아. 그 표현이 북콘서트에서 끌텅이 좋던데. 별명했어요. 끌텅. 네. 끝장을 본다고. 네. 근데 우리 강민정 의원님은 그날 오셔가지고
여의도의 균형추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정말 감당하기 쉽지 네. 않은 그런 그 과찬을 해주셨는데 제 지역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저는 문제를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 시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때도 있고 네. 이게 그런 일들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자극하지 않고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있어서 좀 세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뭐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2년 3년 걸려서 해결된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남구에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송전탑 네, 네. 고압 송전탑 이설 문제에도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전 또 거기 그 토지 소유주인 설신문중 네. 또 남구청 이렇게 거버넌스 어떤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남구가 교육문화특구라고는 하는데 문화여가시설이 대단히 부족해요. 그래서 파크골프 요새는 동호인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파크골프장 파크골프면 네. 그 외곽에 막 엄청 비싸고 넓은 골프장이 아니라 지역에 그렇죠, 예. 미니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네네네네. 골프라고 들었는데 네네네. 약간 변형된 거죠. 골프 예. 파크골프 예. 예. 그 파크골프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2년 넘게 관련 부처 설득하고 또 남구청과 같이 협의해서 개장을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뭐 40년 다 된 노후화된 그 산단이 하나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국토부 또 산자부 이런 데와 협의 관계부처 협의를 하면서 결국 작년 말에 1560억이라고 하는 5년 동안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새롭게 개조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물꼬를 트게 됐고요. 아, 잘 됐네요.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끈기 있게 해내면 언젠가는 성과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을지로위원회 활동 관련해서도 그 협의 상생협약 만들어내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렇죠. 오래 걸립니다. 정말 양쪽 중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여러 가지 중재안을 서로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또 과감하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지역 문제도 그렇게 해왔다고 저는 그 자부를 하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초선인데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건 확실히 이 초선하고 재선 이 선수가 갖는 그런 어떤 그 역할 무게와 경륜 해결력 그다음에 해결 능력이 조금 다르죠. 이런 역할의 네. 차이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주도 그렇고 우리 호남도 좀 재선 이상급 다선 중진의원들이 좀 나와서 광주 정신 또 호남이 갖고 있는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지역민들이 갖는 그 열망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민주당 안에 제대로 반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정말 주신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좀 해내고 싶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에 재선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좀 정말 도와주십시오. 진정성은 기본이고 이제 더 애절하고 절박하게 초선 때 했던 것들 투쟁이면 투쟁 봉사 봉사 공약이면 공약이행 지역발전 국가발전 전반에서 한 번 더 4년 동안 더 사실 이제 경험이 쌓이고 또 일종의 어떤 요령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일을 아까 말했죠 해결 능력이라 그렇죠. 했잖아요. 이게 네. 쌓이니까
4년 넘으면 엄청나게 엔진이 붙는 거죠. 가속력이 붙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게 느낌 확 와서 저도 마음을 막 응원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 허본자님께 지역도 많이 챙기셨는데 했는데 우리 축복사람님께서 의원님 같은 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또 좋게 이야기 주셨고요. 수그랭께서 결국 우리 의원님과 함께 모두 행복하고 희망을 꾸고 나라를 만들자. 더불어민당 화이팅! 아자! 이렇게도 해주셨습니다. 어때, 박영정 의원 이제 마무리 8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아, 오늘 최장 시간으로 저는 좀 이따 또 7시 네. 50분에 스픽스 끝바토로 가야 돼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아, 그리고 저기 의원님 저희가 출연료는 없는데 임세은 소장님이 책을 두고 가셨어요. 예, 예, 예. 어차피 이따 싸놨어요. 오시면 드려라고. 출연료 대신 책을 드립니다. 임세은. 아, 우리 민생경 공동소장 출연료 대신 책. 네. 후배들의 열심히 살아간 기록이 담긴 책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평론가님 말씀은 어땠어요? 오늘 그... 의원님 대답해보니까. 아니, 저는 예.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91년도에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매번 상주로 많은 우리 열사들의 죽음을 남총련 의장으로서 상주로서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늘 이렇게 검은 띠를 두르며 뵀던 그 모습이 여전히 변함없는 그 청년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 또 민족과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생의 현장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진정성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좀 뭐랄까요? 가슴 깊게 좀 와닿았어요. 와닿았고 정말 민주당에는 다양한 의원님들이 있지만 이렇게 보석처럼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 이 다음에 국회에 꼭 보내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좀 관심과 사랑, 애정이 꼭 필요하다 싶고요.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믿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등장 이후에 민생 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평화 위기, 그리고 미래도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망가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왔던 그동안 그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온 역사 이것도 하루아침에 그냥 몇십 년 전으로 이렇게 퇴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위기감 이것이 이번 총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주권자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윤석열 정권 심판 선두에서 선봉장이 돼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싸워보겠습니다. 야무지게 싸우겠습니다. 이야 좋다. 힘이 난다. 오늘 제목 여러분 검찰개혁 앞장선 철험의 핵심 윤영덕 이제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심판 탄핵으로인데 정말 믿음이 확 갑니다. 민주당의 이런 정치인들 이런 국회의원들이 확 늘어나야 되고요.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 윤 의원님 남총련에서부터 학생운동 또 사회운동 그리고 또 공부도 그동안 많이 하셨어요. 북경 유학생 그렇죠. 네. 중국 유학생 갔다 와서 교수도 하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박영평동아님도 석사 박사 계속 공부하고 지금 중앙대 의학과 박사과정 있고 논문도 쓰고 계시는데 공부하는 의원들 투쟁하는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인강부님께서 안효선 조국장관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또 의견 주셨는데 윤 의원님이나 평론가 저희는 조국 장관이 항상 옹호했고 응원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당이 좀 다른 건데 그건 저는 불가피한 면도 있을 거고 지역에서는 또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비례에서는 통합 비례 신당도 있고 조국 신당도 있을 수 있는데 각자 더 좋아하는 당이 이렇게 또 표를 몰아주면서 다 잘 되는 방안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영도 의원님하고 박영선 변호사님 벌써 80번 특집했는데 마지막으로 정실선님께서 윤영도 의원님 꼭 당선되시길 바랍니다. 예, 필승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강모님은 안진걸선 이름 잘못 썼대. 안질걸로 쓸걸. 아닙니다. 제 이름 안질걸 맞습니다. 윤영도 의원님하고 박영선 의원님 저는 윤석열 김건희 한도는 절대 안질 거예요. 네. 이재명과 함께 민당과 함께 우리 사회를 진짜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야죠. 자 여러분 80분 특집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임센식당TV가 주관하고 임센소에 못 오셔서 아쉬웠죠? 지금 지역에서 관악의 종달새가 돼서 관종 쫑알쫑알 종달새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못 오신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 방영평론가 오셔서 또 우리가 아주 재밌게 알차겠습니다. 영동님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사장님. 자 네. 경디PD님 마무리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 커뮤니티에 의원님 제가 오늘 나오시는 김에 한번 쳐봤었는데 의원님을 딱 한 줄로 평가하는 문구가 하나 모여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책만 읽을 것 같은 의원님의 약간 그런 인상이 아, 있으시다고 네. 너무 착한 이미지라고 딱 거기에 써있더라고요. 실제 그... 학자 출신 맞고요. 싸울 때는 네. 제대로 싸웁니다. 맞습니다. 네. 국회 이하경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 윤영동 의원님 제일 착한 세 명의 의원이 있다는 건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투쟁도 하십니다. 처럼 핵심이라고 이해하시고요. 저희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생TV, 박연TV로 많이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